식물을 키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방송국에서 연락이 올 정도로 식물에 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확실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입니다. 특히 초록색은 개인에게는 미묘한 예술적 기질의 신호라고 하죠. 이에 따라 트렌드가 플랜테리어로 흐르는 모양입니다. 환경인식과 정보교환, 다른 생물체와 교제하기 위해 식물은 테르펜이라는 휘발성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피톤치드이죠. 숲에서 산림욕을 할 때 들이마시는 것을 통틀어 피톤치드라고 합니다. 심신안정과 살균, 그리고 진정효과가 있다고 하죠. 식물의 실내 공기질 개선은 1980년도 시작된 나사의 연구에 따라 단순히 식물을 배치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해결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물은 뿌리로 물을 흡수해 생명 유지를 하고 잎 밖으로 방출합니다. 이와 함께 음이온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음이온이 오염물질인 양이온을 만나 중화 혹은 제거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가져온 식물들이랑 화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요즘 되게 플랜테리어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뭐 화분, 화병 뭐 이런 부분이나 뭐 식물 관련돼서 되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식물 같은 경우는 제네스 포터리, 그리고 뭐 수지안, 뭐 빌라로크, 뭐 로자리안, 그리고 해외 브랜드 중에 뭐 베르그, 뭐 엄청 다양한 브랜드가 있죠. 기본 저희가 일반 구매할 수 있는 뭐 이탈리아 토분이라든지 베트남 토분 같은 뭐 질감이나 되게 그 빈티지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을 한번 봐볼 거예요. 좀 키우기 쉬운 류를 한번 또 준비해봤으니까요. 이번 영상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화분 찾으시고 또 원하시는 식물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화분 혹은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인 식물들. 식물에 따라 다른 토분을 써야 하는 것을 아시나요? 키우던 반려식물이 죽어서 다시 키우기 겁나시나요? 고양이에게 강아지 사료를 먹이면 안 되는 것처럼 방법만 아신다면 죽지 않을 겁니다. 먼저 고급스럽고 긴 하트 모양 그리고 얼룩무늬가 있는 잎 싱고니움 픽시입니다. 소철은 생명력이 강하고 고대 트라이아스기 때부터 존재했던 식물입니다. 고대의 느낌이 바로 나버리는 식물이죠. 우리나라의 춘봉이라고 부르는 녀석은 산호선인장이라고도 부릅니다. 특히 독일에서 코랄렌 칵투스라고 불립니다. 여기가 발리인가 하와이인가, 바로 휴양지 느낌 나버리게 만드는 예쁜 테이블 여자입니다. 깃털처럼 생긴 잎이 특징이죠. 다음은 아마조니카라고도 불리는 거북알로카시아. 금속성 광택과 하얀 무늬가 특징입니다. 나름 고풍스러운 매력이 있어서 인기가 많죠. 다음은 대표적인 관엽식물 라임스킨답서스입니다. 강건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잘 버티는 강한 식물이죠. 재미있는 화분을 같이 두면 예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명적이고 섹시한 느낌의 코브라 아비스입니다. 저면관수는 반필수입니다. 새로 들어온 로자리안 화분입니다. 저면관수는 힘들 것 같고 다만 건조한 녀석을 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새로 들어온 로자리안 화분입니다. 어떤 식물을 심어도 무난히 잘 어울리는 녀석입니다. 크고 웅장한 물빠짐 구멍을 보니 물빠짐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로자리안 화분입니다. 빗살 무늬 같은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베트남의 빈티지 토분입니다. 요즘 유럽 토분들이 비싸지면서 떠오르는 강자 베트남 토분. 더스티한 느낌이 여름과 트렌디하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토분 역시 베트남 토분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어울리는 토분은 역시 빈티지 토분입니다. 또한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것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여기 이 다이아 무늬가 휴양지 느낌을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바로 분갈이를 시작해 볼 건데요. 분갈이를 할 때 중요한 건 바로 흙이랑 심어버리기는 절대 안 되고요. 먼저 저는 격자 소재로 흙이 밑으로 빠지지 않게 잡아줍니다. 코코넛망, 플라스틱 등을 사용해도 무방하죠.
그리고 마사토나 질석을 이용해서 물빠짐이 좋게 만듭니다. 뿌리의 길이에 맞게 흙을 넣어 대가 흙에 묻히거나 공중에 뜨지 않게 적당히 흙을 담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포트에서 뿌리를 꺼내 흙을 잘 털어줍니다. 두 포트를 합식하기 위해서는 위치와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처음에 한 손으로 잡고 흙을 넣으며 옆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흙이 넉넉히 식물의 위치를 잡았다면 다시 위에 마사토를 올립니다. 다음에 꼬치를 이용하여 마사토를 뿌리 사이사이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물빠짐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바크를 넣어 습기를 좀 더 머금을 수 있게 합니다. 아디안툼, 아비스에는 중간에 바크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항상 흙이 젖어 있어야 하는 아비스는 저면 관수 플러스 바크가 진리입니다. 역시 위에 바크를 넣어 마무리. 가끔 식물을 포트에서 빼다 보면 뿌리가 걸려서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뿌리가 다칠까봐 가위로 자르는 게 꺼려지시나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뿌리를 조금 정리해주는 것은 오히려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빠지지 않는다면 꼬치를 이용해서 밑을 눌러줍시다. 뿌리가 이렇게 실하니 타조할 만해지겠죠? 이끼를 넣을 때는 살짝 둥글게 말아주면 더 입체적입니다. 위에 마감재를 올려주면 완성이죠. 화분 받침을 고를 때는 손가락 하나를 넣어봐 주세요. 새로운 식물과 화분이 들어왔다면 샤워기로 한번 씻어주세요. 저면 관수해야 하는 식물은 플라스틱 받침을 추천드립니다.
심은 식물들 다 소개해 드렸으니까 얘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친구는 수지한 토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예쁜 무늬가 있고 이게 토분 자체가 조금 굉장한 통풍이 잘 돼서 식물이 더 유독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화분 받침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세트로 나오는 건 아니고 플라스틱이에요. 이것도 플라스틱인데 얘랑 딱 잘 색깔도 거의 동일하고 잘 어울리죠.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화분들 중에 이 로자리안 화분이죠. 이 친구도 싱고니움인데 이랑 같은 싱고니움 종류지만 이제 다른 종인 거죠. 형태 자체도 굉장히 좀 둥그르고 연못 같은 느낌이 나서 뭔가 개구리가 살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예쁘게 키워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개시켜드릴 토분은 이것도 제가 옛날부터 키우던 토분인데 이제 뭐 베르그스, 뭐 시모나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애고 이탈리아 제품이고 이런 라인 같은데 되게 시그니처한 토분이라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습니다. 이 색깔이랑 여기 위에 있는 바나나 크로톤이 굉장히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바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로자리안의 화분인데 느낌이 굉장히 약간 좀 신전에 나오는 약간 성당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위에 약간 뭐랄까요? 수철인데 뭔가 용의 알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잎기들로 이렇게 해서 밑에 수분을 조금 보충해 준다던가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뭔가 정말 용의 알이 그 밑에서 좀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로자리안도 이 친구도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로자리안 토분이 굉장히 좀 가격도 되게 뭐 가성비가 되게 넘치고 되게 좋은 토분이지만 되게 좀 획일화 되어 있는 좀 느낌도 있긴 한데 선인장 봐도 네,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 이런 거 딱 테이블에 올려놨을 때 좀 안정감 있고 관리도 편하고 다만 좀 이제 햇빛과 이제 바람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은 무럭무럭 잘 자라는 친구이기 때문에 다음 보실 수 있는 화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토분이고 굉장히 좀 내구성도 좋고 굉장히 좀 로자리안과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느낌이지만 로자리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저면 관수를 해야 되는 이런 아비스 같은 식물들에게는 좀 침묵적 비수가 있거든요. 저 밑에가 좀 변색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이탈리아 화분이나 베트남 화분, 좀 변색이 좀 적은 화분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식물은 이제 테이블야다고 제가 이 식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다고 좀 빛을 받았을 때 햇빛이나 그냥 빛을 받았을 때 나오는 그림자가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조명들과 이런 느낌과 같이 어울려서 두면은 잎도 잘 자라고 좀 이런 휴양지 같은 느낌을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베트남 화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더 뭔가 빈티지한 느낌이 들죠. 이런 식으로 흙 같은 것도 묻어있고 그리고 앤티크한 느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화분 같은 경우는 꼭 하나 주셔서 집에 두시면은 이런 스킨답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키우기 쉽고 공기순환도 굉장히 잘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집에 뭐 침대 위에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려두고 키우시면은 좀 밑에 또 이렇게 또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예쁜 하수분 같은 느낌의 화분이 완성될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친구도 베트남 화분인데 이 친구도 알로카시아의 종류 하나죠. 약간 좀 이렇게 뭔가 느낌이 고급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좀 꿀단지 같은 느낌의 화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화분들과 식물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로자리안도 정말 좋아하는 화분이고 뭐 기타 다른 화분들도 있겠지만 용도에 맞게 좀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좀 또 플랜테리어에 또 많은 요즘 또
관심과 집중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키우기 쉬운 식물들과 함께 좀 한번 식민 혹은 식집사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